비용입니다. 아 근데 큰일 났다. 턱스보다 사이즈가 미끄러워. 턱스가 있네. 아이고 잘한다. 턱스가 있었다이. 진짜 턱스가 있어. 턱스 사다 놓은 기억이 차 저거 오디오 때문에 사다 놨다. 아 밖에 저 소리가 있나? BMW. 아 어쨌든 네가 많이 거잖아. 어, 전화 많이 거자고. 아이 저 공방수 있잖아. 프로스 공방자도 안 좋은데 저 조금 힘주고 앉았어. 프로스펙스. 그러니까 자 이거 요래가 나 요래갖고 저 지정업체에다가 내기잖아. 지금 됐어 근데 어? 그 브레이크 때문에 브레이크 한쪽 제동력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리 꼴레리 이제 택시 원음을 다 빠진 걸로 고르시고 그거 많이 잡아주고 내가 한답이고 주님 얘는 요런 옛날 차들은 근데 그래도 신경 써서 한 건데 요새는 옛날에 톡스가 오토바이 쪽에 일제 오토바이 쪽은 톡스 요 톡스를 보안 저 볼트로 쳤어요. 아, 쉽게 아무나 쉽게 접근해서 풀면은 안 되는 쪽. 예를 들어서 이제 스로틀 바디라든가 이런 거는 출고 당시 이후에 함부로 만져버리면 틀어지네 그게. 예. 아무도 레드존 찍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. 아, 이런 거 싫은데 잔자이 싫은데 이거. 느낀데 이렇게 찍어. 잔자이는 싫은데 뭐 우여게 뭐. 이래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엑시브의 그러니까 TL 순정 커넥터였던 것 같은데 네? 아껴 놨던 것도 여기 이래서 보노 느낌 동전답네. 근데 정작 지가 쓸 때는 똥을 만들고 눈물 때는 똥이 안 된다. 그게 참 신기하다. 선이 얇은 거다. 아 근데 밑에 선도 이게 맞고 아 그러면은 아 근데 이 선이 좀 다른데 사람이 다 보자. 아 아니 그러면은 이게 또 이지를 하면 또 이것도 한땀 따야 된단 말이야 이거. 아니 아 역시 그 참 그 자기 일 아니라고 자꾸 이래만 지금 일 벌시는 거 그거 아니오? 나 뭐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어? 난 좀 미트 있게 초코하 힘 했는데 그러다가 어? 초코하 힘, 뭐, 이것저것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교수가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말힘이라고 했다가 마력을 그거 보고 급발진하는 아지아들이 있어가지고 아, 이 세상 이렇게 재밌게 사는 분들 이래 많았나. 아니면 내가 이거를 잘못했나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. 오늘 좀 혼자 진진 빨고 급발진하는 양반들이 꽤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랬죠. 그랬지요. 야 하다못해 내죠. 이게 있어요. 아니 유튜브 채널에. 아, 유튜브 채널이. 예? 그래 이래 탁 뽑히자 나와야지. 하이백스비. 아. 일라 후렌지 쪼르는 느낌. 일라 아니면 디젤 엔진, 그 인젝트 후렌지 쪼르는. 안 돼요,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? 밴드. 어차피 이거 잘 뜯으면 되지 마세요. 아, 내가 뭐, 인젝트. 아, 뭐, 이런.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? 아, 또 왔어요. 움직이.
이거 매니가 안만 해요. 중급산 십시오키도 폭이 안 맞습니다. 존나 넣어버리고 일단 고쳐서 망치 뚜껑 펴가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스텝부터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절대로 싸다고 중국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.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내가 항상 알리에 당해놓고도 이런다. 알리산 물건들은 높은 확률로 재가공해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. 아하, 친절하네. 나머지 요 고정용 렌치 볼트는 알아서 해결하라고. 알아서 해결해야지. 그러면 이거 안 갖다 놨나? 저기 있구나. 예, 갑시다. 이거 갖다 놨네.